첫 번째 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번 역은 목관악기 역인데요. 어떤 악기들이 기차에 탈까요? 네, 모두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네요. 네, 기관사님, 이 예쁜 악기 이름은 뭐예요? 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악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 악기는 플루트라는 악기인데요. 목관악기 역에서 탑승한 모든 악기들은 다 같이 세로로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플룻만큼은 가로로 연주가 됩니다. 악기가 이쁜 만큼 소리도 정말 예쁘고요. 상쾌하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플룻 소리가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 악기는 저도 알아요. 오보에죠? 네, 오보에는 오케스트라 기차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네, 악기들이 모두 모이면 오보에가 맨 처음으로 소리를 내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 소리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각자 음을 맞춘답니다. 네, 그러니까 오보에가 오케스트라의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보의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다음 악기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악기는 오보에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바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악기인데요. 이 부는 쪽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리코더랑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죠? 리코더처럼 세워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소리가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아주 매력적인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자, 다 같이 들어볼까요? 네, 목관악기 역에서 탄 마지막 이 악기는 기다란 원통처럼 생겼는데요. 바순이라는 악기입니다. 네, 그럼 바순 소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이 악기들은 모두 기다랗고 동그란 관에 입으로 숨을 훅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이번 목관악기역에서 만난 악기들은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그리고 바순이었습니다. 바람으로 소리를 내는 목관악기들이 함께 모이면 어떤 소리가 날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런데 연주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